기조실장 있으면 잠깐 마이크 들고 좀 일어나 보세요. 기조실장님 오셨죠? 예, 잠깐 쓰시죠. 저 기조실장께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무관들에게 배분하죠. 예, 청문 준비단에서 준비하고 예,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관한테 주고 사무관이 관련 자료들을 뭐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실장한테 보고하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전자지갑 같은 경우에 어떻게 확인하고 지갑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냈습니까? 일단 후보자님께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보자가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에요? 그게 확인이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금융위원회랑 확인하라고. 후보자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아까 후보자 오전에 코인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다는데 콜드웰러 갖고 있다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갖고 있다잖아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그게 USB예요. USB 내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USB를 저희 회사 거를 왜 의원님께 내야 됩니까? 그거 맨 처음에 후보자께서 네. 후보자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콜드웨어로 바꾼 거예요. 임명되고 나서 도어 스태핑 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저기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 가진 적 단 한 번도 없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증명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실장. 네. 실장. 네. 네, 답변하시죠, 실장님. 서류를 이게 답변을 저희가 냈잖아. 자료를 내라고 네. 할 때 네. 장관이 없다고 하면 없는 후보자가 없다고 하면 없는 거예요? 일관되게 개인이 가지고 있으신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의원 말은 거짓말이고 후보자 말은 참말이에요? 저희는 후보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나오면은 실장 책임질 거예요? 나오면 실장 저기 그 직을 걸을 거예요? 지를 거 아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른 시간에 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저희는 자료 제출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답변하시죠. 아,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 모든 권한을 지금 실장이 갖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는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지원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단의 그 저기 책임자잖아요. 예? 네. 네? 후보자한테 책임을 물어요. 나중에 후보자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왜 애꿎은 공무원한테 그러십니까? 정의합시다. 저기 다시 하세요. 다시.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에 다시 확인해서 전자지갑 유무 확인하세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소셜뉴스와 관계된 사람들 공은이 이동기 명의로 된 전자지갑까지 확인하라고 얘기했죠. 확인하세요. 네. 확인하세요. 네.